영감. 하다 일찍 가게 불어서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에이구, 여라고 영정 사진으로만 남아갖고 이신 게 여놈 들이다 볼 마음도 안 생깁디다. 사진을 보니까 사람 본 것 같소. 얼굴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 것도 모르겠구만. 미웠기만 하지, 젊었을 때 일찍이 나를 두고 갔으니까. 미웁기도 하고 살기도 바쁘고 걔하고 그리운지 어쩐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인자 나이 먹어간 게 더 생각이 나요. 그렇게 영감님이 나한테 잘했어요. 돼지고기 먹고 싶다겠더니 어르신들 모르게 그 한 간접지 사갖고 와갖고 저녁에 모르게 줘서 그놈을 먹었어요. 여가 맛있었다 그때만 해도. 시방은 오만 묵고 자온 거 다 묵고 살지만은 그래도 그때같이 꼬숩고 만난 것은 없습디다. 당신 돌아가시면 나보다는 여기서 살지 말고 단디로 가라겁디다. 단디로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야겠는데 나는 자석들 놔두고 죽어도 어디로 못 가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래도 잘 해놓은 게 끝내갖고 이렇게 보고 있지. 당신 너는 살아서 돌아와 보라. 나하고 같이 다시 한번 살아보게. 듣고 있어? 우리 자석들 살고 있는데 보고 있지요? 장동 양반, 같이 있으면 말년에 둘이 오신도신 사건인데, 이 자석들 다 여울고 난게인가? 나이 먹을수록 고이 원이 돼요. 익어가는 가을이라 보기는 좋지라잉. 근데 농사가 암만 해도 작년만 못올성 부르요. 우리야도 곡석들이 여물이 덜 들어갖고 거둘 것은 별나 없는데 숙년이더나 풍년이더나 농사진 사람은 한년 바쁘요. 길가에가 이러고 밭이 있으니까 아파서 못 오겠어도 논보기 싫으니까 그놈 맨이라고 이러고 나댕이요. 보기가 싫지요. 풀이 도로가에서 히히풀이 나가고 있으면 기울은 축에만 가고. 큰애기 때는 소재지에서 살아놓은 게 농사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들 너른 동네로 시집 와갖고 평생 일공부 많이 해요. 친정 아버지가 술을 너무 잘 잡수고 옛날에는 재끼하고 술 잡수고 재 살림을 다 망해 잡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착실하기만 하면 여운다고. 그래갖고 나 시집 온 게 집도 너무 집이고 밭 한 대미도 없고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산이 오지기 했겠어. 더구나 영감도 어떻다. 군인한테 가갖고 군에 가불고. 그 옛날 혐원수랑이지. 아이고. 그래도 어메 말 맞다나 당신이 착실한 게 밥은 안 굶고 살아집디다. 고생 했으라도 신압으로 우리 땅도 늘어나고. 누름을 좋아할까 술을 좋아할까 그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서로 오신도신 밥에 먹고 잠자 드리면 자고 뭐 나쁠 일 할 일이 없어. 좋아요. 항상 좋게는 했어요. 사람 속 안 새기고 착실하다고. 근데 나이 50에 일찍 가본 게 그런 거 이다 뭔 소양이 있겠소만은 자석들이 영감 탁에서 저라고 착실하게 산 걸로 위안을 삼소. 우리 큰딸도 저러고 농장도 크게 짓고 저러고 목장도 두 동이나 크게 저러고 짓어놓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난 아무 시험이 없어. 자식이 저러고 잘 돼갖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 가서 내려다보고 돌아도 보고 그러고 하고 살 것인데 그냥 나이 먹은 게. 아이고
참말로 고생 끝에 행복이 왔는데 세월이 아수 없어. 글재만은 어쩌거이요. 당산할매도 지는 낙엽은 못 잡는 것을. 사람도 세월을 못 뺏겨가고 나무도 나이가 묻고 이렇게 오래되면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소. 사고로 다리 알라 다쳐버려갖고 아파산단 말이요. 근데 그나마도 자석들 다 거쳐내놓고 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깨진 것은 없어도 이제는 다 호강받고 사요. 친구들이 자수성가로 벌어갖고 다 먹고 살아라 이제는. 나도 애쓴다고 애썼지만은 암직에도 영감이 자석들을 도왔는갑다 그라요. 영감 묵을 것이 하다 흔한 시상이라 추석에 장만했던 음석을 여태 못다 먹고 남어 갖고 있는 거 보시오. 늙은 때 국물 있는 것이 최고야. 국물. 국물만 있으면 먹겠어. 이러고 다 먹기도 싫고. 옛날에는 귀했는데 지금은 아주 흔해 빠졌어 생선이. 영감 생전에는 생선 좋아하신 중 암소도 없어서 잘 못 해드렸는데 그때다 되면 참말로 천지가 개벽은 것마냐라. 그때는 갈치 같은 거 아줌마들이 그 머리에다 먹고서 받아가고 이거 동네로 다니면서 팔았어. 그때는 그놈 구워주고 지져주고 그러면 그것을 제일 좋아했어요. 편찮으실 때라도 원 없이 잔 해드릴 거인데 5월 6월 한창 일이 바쁠 때라 병수발도 제대로 못 해드린 거이 걸리요. 지금 살았으면 복받고 살 것인데 이 사람이 대접하고 저 사람이 대접하고 대접 다 받고 살 것인지 복이 없은 게 같아요. 영감이 고르고 가본 지 한 40년 되었어도 당신이 사다 줬던 요 재봉틀은 어디 안 가고 있는 거 보시오. 바느질을 했상께 손질을 했상께 짜냈던가 요놈 하나 사줍디다. 이러고 사줘봤자 못하겠어. 그러지만 이러고 놔두고 있어. 요놈으로 아그들 옷도 해 입히고 떨어지면 기어도 주고 잘 써먹었어. 어메이 바늘기가 어디도 아냐. 아이고 다 살았어. 이제 못 끼겠어. 다 살았어. 다 살아. 언제 열하고 늙어버렸을게라잉. 낮에 이러고 또 한밤중과장 재봉지르면 영감이 그만 자라거든 때가 엊그제 마인데. 짜냈던가 보죠? 그러고 하고 있으면 못 하겠어 자꾸. 죽고 난게 내가 일을 해도 허지 말한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그럽디다. 그래도 영감이 장남 노릇을 잘해놓은 게 시아재들이 혼차된 형수 생각한다고 저런 노래방 기계도 사다주고 많이 도와줬어라. 놀러 가도 마이크를 젤로 모임 잡고 동네에서 옛날에는 마이크가 어디가 있었어. 우리 아가씨 때는 마이크도 없고 뭣도 없어도 쪽박이로 엎어놓고 방구치고 노래 불고 별것 다 하고 놀았지요. 가설극장 들어오면 그놈 가서 보고 외우고 그래갖고 웃고 놀러다니고. 그게 노래방 기계 있다고 우리 집서 다 못돼서 놀고 그래도 영감 한 사람이 없인 게 흥도 덜 오고 허전없디다. 남들은 각시 시절 때마다 많이 놀고 들어오면 막 쫓겨나고 뭐도 막 맞고 그랬어.
그러고 놀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일제 없었어요. 젊었을 때에 군에 갔다 와갖고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많이 받아버렸는가. 그래서 일찍 가버렸는가 어쨌는가. 그러나 영감 없이 의지게 살고 했는데 초날매가 요라고 집에 피아노랑 갖다 놓고 한 것을 호강하고 사요. 아그들이 사다 주더란께라오. 이 피아노가 우리 자살 때는 이러지 말고 이런 것이나 하고 추위 붙이라고 사줬는데 할지를 몰라서 못 하겠어. 나이 먹고 늙어 먹게 아무리 갈채해도 모르겠었다.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누구 들을 사람 없인 게 암칙해나 막 눌러본디 그래도 솔찬이 재미져람. 내 손으로는 흙만 묻히고 일만 하고 살줄 알았더니 피아노를 다 눌러보고 앞으로는 좋은 시장만 올 것 같소. 아무리 힘들어도 살다 본 게 좋은 시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울고 불고 헐망정 어쨌든지 산 시장이 더 좋은 시장입니다. 영감, 꾸꿈실소만은 내가 혼차 되고 나서 진로 서럴 때가 요 큰딸 결혼식 얻은 날이었어. 첫딸 처음에 여름 여울 때 아주 죽겠었다 그럴 때는 무다이 뭐 어쩌는지도 어쩐지도 모르고 눈물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진을 결혼을 시켜놓고 본게 돌아가신 지 그 이듬해 했어요. 그 이듬해. 놈들은 다 부모 모시고 사진 찍는데 손잡아줄 아버지도 없이 시집을 보낼란 게 사남매 여울 때마동 눈물 납디다. 그러니까 우리 영감님이 한 2년만 더 살고 돌아가셔서도 자석들 줄어나면 여웠겠어.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 안에도 그랬는데 그것도 못 보고 그냥 가져오신 게 불쌍하지라. 아이고 집에서 혼자 군다머느니 영감한테나 댕겨올라. 가서 오늘은 아내든 하소연잔 해야 쓰겠구만. 올때갈때 도로 이거에다 말소리도 듣고 구사람 구경 도고 그러란다고 여따 이러고 서둘라겠어. 여따 이러고 모셨어라. 밭 저태가 있으니까 자기는 자주 가요. 매일 보다시피 하지. 어머니 아버지 영감님 나왔어. 그나 영감이 생각 잘했어라. 어머니랑 아버지랑 한꺼번에 모셔놓은 게 가차없고 조소한. 산에 지겠으면 풀만 무성할 것 아니오. 사도생전에는 일만 하느라고 같이 못 있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뒤로라도 내가 다른 데 못 데리고 그렇게 오면 가봉 이렇고 찾으러 오요. 술 한 잔 받으시오. 생전에는 술도 안 잡순 양반인데 어째서 그런 몹쓸 병이 들었던가 몰라. 지금 같으면 위암 말기여도 어찌고라도 살렸을 것인데 그때만 해도 위암이면 다 잘라내야 쓰고 못 산다고 해서 집이가 곧 죽게 되었어도 병원으로 데리고만 모시고 당했어요. 그래도 못 살리고 죽었어요. 나도 낮에만은 장남 앞시우고 엄니가 얼마나 애를 녹인지 아요. 그게 거기서 만났으면 잘 오시오. 말도 마시오.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시어머니 돌아가시겠었다. 큰아들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여러 것도 힘이 없었거나고 그랬어요. 아들 만나보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성에 가서.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자석이 무엇이고 부부가 무엇인가.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져서 몇십 년이 지나더라. 요러거나 못 잊고 그리운가 모르겠어. 영감, 살아생전에 노래한 나라도 못 불러줬는데 노래 한 자리 불러줄게라. 사랑이 약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어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웃겄어. 나보다 이런 속없는 짓거리 한다고. 생전에도 원체 며느리한테 좋게 하셨던 어른들이라. 아이고, 너도 늙는갑다. 애썼다 하고 이쁘게 봐주실 테지라. 내 다리 났던 낯설지면 펄펄 날아다니게 빌었어. 다리 아파서 한 발도 못 걸었어 이제. 왜 다리가 이렇고 신대가리가 없는 거. 나이 먹으면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근다거지만은 그 말이 딱 맞어. 그래도 사남매 다 잘 키워내고 이날까지 한 가정 지켰은 게 요만하면 나 잘 산 것 아니요? 장동 양반, 하늘나라에서 듣고 있어? 진짜로 자식 키우면서 눈물 많이 빼고 살았어? 이제 그 원망이 다 모여서 그리움만 남았네요. 만남은 고사하고 살았다고 치사해 주시오, 영감. 어머니나 올게. 이제 영감님한테나 따라가야지 어디 갈 데 있어. 영감님, 다시 만나는 날을 웃으면서 만납시다.